해경 선박 여러 척이 배 한 척을 쫓습니다. 3,400톤급 대형 모래 운반선이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갑자기 달아났기 때문입니다. 소속 헬기까지 동원한 해경은 무려 48km를 쫓아가 선박을 붙잡았습니다. 거제 고현항에서 갈고또까지 3시간 반에 달하는 긴 추격전이었습니다. 선원을 11명이나 태운 선장이 야밤 도주극을 벌인 이유는 술,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인 0.147%로 나왔습니다. 선장은 거제 고현항을 떠나기 전 이미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선박이 음주 운항을 하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지금 이런 5톤 이상의 선박이 음주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.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은 0.03%로 차량 음주 0.05%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. 육지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처럼 바다 추격전은 드문 일입니다.